목소리 하나로 남녀노소 모두의 워너비가 된 분들이죠.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박재정 그리고 솔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스위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박재정 씨, 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 번씩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스스트리트의 세 번째 나온 가수 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연이 또 있습니다. 예. 재정 씨랑은 네. 저희 불후의 명곡 맞아요. 동기고 맞아요. 바로도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 불후의 명곡에 나갔다가 재정 씨랑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네. 수상을 하신 다음에 제가 끝나고 너무 좀 축하드려요 해가지고 대기실에 가서 네. 아 너무너무 다시 한번 또 가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주셔가지고. 하면서 제가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엄청 부탁. 그 했는데 또 앨범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오늘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훈훈하네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솔 씨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벌써 또 역시 네. 세 번째 출연입니다. 와. 세 번째. 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출연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편하고. 그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말을 편하게 솔직히 잘해주세요. 아 그래요? 진짜로 보면은 맨날 말 걸어주시고 아~ 뭐 하셨네 하는 게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세 번째라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또 오늘 비슷하게 또 옷도 비슷하게 입었어요. 네. 약간 커플룩처럼 커플룩. 네. 깜짝 놀랐어요. 가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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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라이더 재킷을 입어가지고서 아 이제는 옷 취향까지 이제 비슷해지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반가워요. 네. 네네네. 안 신기하신 것 같은데? 아 신기해요. 지금 가죽 저게 두 개가 있어서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우리 네. 0231님께서 두 분은 경마장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경마장.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오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어우 되게 센스 있는 네. 센스 있는 문자였습니다. 0231님. 아 너무 웃기네. 이런 개그를 뭐라고 하죠? 주전 멘트. 주전 멘트 맞아요. 네, 주전 멘트. 네, 네. 네, 주전 멘트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보내주세요. 네. 네. 또 우리 이주연님 오늘 재정님이랑 소울님 라이브 들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또 앨범이 4월 20일 딱 6일 전에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그중에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라이브는 이따 3부에 만나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MSG 워너비 또 WSG 워너비로 네. 활동하면서 멋진 네. 음악을 또 들려주셨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은근 공통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키워드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컴백! 아우 네. 한 번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정씨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제목이 네. Alone. 네, 저 데뷔 이제 10년 차인데요. 야! 10년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소중하고요. 오랜 기간 작업을 해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목처럼 얼론 이제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진짜 살면서 겪었던 어떤 그 혼자가 됐을 때 그 느낌 경험들을 다 10가지의 스토리로 예, 10곡으로 꽉꽉 채워서 만든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곡은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아주 비열하고 뒷근 있는 네. 노래입니다. 네, 먼저 헤어져 달라고 헤어지자고 네. 먼저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노래예요. 진짜요? 네. 먼저 헤어지자.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네, 그래서 헤어져. 아주 나쁜 사람의 노래예요. 진짜 네, 나쁘다. 네, 너무 진짜 나쁜 나쁘다. 사람의 노래고요. 노래는 안 나쁘니까 네, 많은 하트와 네.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 자작곡으로만 10곡을 꽉 채우셨잖아요. 네. 이게 준비 기간만 4년. 네, 4년 정도 걸렸어요. 걸리셨다고 네, 합니다. 이제 저기 돈 생기면 하고 네, 조금씩 될 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했고요. 음악 곡도 쓰고 가사도 썼고 네. 이제 편곡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좀 해달라고 프로듀서 친구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작업하느라고 4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 어떤 작업이 제일 오래 걸렸는지도 궁금해요. 이 많은 곡들 중에. 근데 저는 이제 음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가사가 사실은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못 듣는 분도 계세요. 아. 글만 보고 되게 그 가수의 어떤 정체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글을 좀 전 전문 싱어송라이터 아니었다 보니까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해가 되게 쓸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4년이란 시간 동안 예.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우. 다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예. 두 번째 틀을 첫 번째 헤어지자 말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틀 Alone도 네.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비에게 쓰는 편지도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트랙 집이랑 네. 여섯 번째 트랙 표현하지 못했던 아쉬움 네. 약간 재즈한 맞아요. 트랙이더라고요. 제가 재즈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목소리가 잘 네. 어울리세요. 상상해요. 네. 아.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재즈한 트랙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네. 거의 다긴 한데 일곱 번째 트랙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네. 여덟 번째 트랙 일상도 다 개인, 좋아해 주셔서 네, 제 개인 픽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 얘기해 주셔서 뭐 너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 근데 일단 들으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재즈한 트랙들도 막 나오면서 네. 아 이게 제가 4년 걸렸다는 거는 이번에 이 대본을 보고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그냥 몰랐을 때 들었을 때는 와 이거를 정말 오랜 기간 걸렸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싱어송라이터 분들은 얼만큼 이게 되게 소중한지가 저는 곡을 안 써서는 잘 모르겠지만 들었을 때 느껴지잖아요. 그쵸. 얼마나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가 다 막 느껴지는데 와. 들었을 때 이 열 곡이 다 너무 꽉꽉 채워진 느낌이랄까? 아, 너무, 와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말해주시는 진짜로. 게? 아니 정말로. 와, 그래서 진짜. 들으면서 이게 또 흐름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광이에요. 저녁 시간 때 들었었거든요. 네. 낮 시간 말고 저녁 시간 때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더 와닿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좀 노래들이 좀 우울하긴 해요. 아니 아니 우울한 아니고 약간 좀 이성에 대한 어떤 이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없어요. 두 곡밖에 없고 다 네. 제가 약간 실질적으로 왜 혼자란 느낌이 들까 그 고민만 담아서 만든 곡들이라 좀 우울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저녁 시간 때 듣는데 네. 더 이게 더 와닿고 아 뭔가 더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주행을 해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트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솔 씨도 지난 13일에 성발라 우리 성시경 네. 선배님과 듀엣곡을 발표하셨죠. 네. 오, 제목이 Need You. Need You. 네. 어떤 곡인가요? Need You라는 곡은 이렇게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에도 배울 게 있고 이 외로움조차도 쓸모가 있어서 뭔가 혼자서 이걸 느끼고 싶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아, 네. 그런 그쵸.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이 성시경 선배님과는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이 소속사 사장님이 개코 선배님 덕분에 네. 듀엣이 성사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뭔가 피처링을 너무 받고 싶은데 네.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개코 오빠한테 말을 해서 네. 이게 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코 오빠한테 오빠 무조건 해주세요. 성사시키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됐네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성시경 선배님이 방송에서였나? 네.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디 너튜브였는지 하여튼 어디서 말씀하신 거 봤는데 이 그 음원을 받고 나서 이 제안이 와서 음원이 왔는데 목소리를 듣고 작곡도 너무 잘하시고 곡도 너무 좋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안 할 수가 없으셨다고 성시경 아, 선배님이 방송에선지 너튜브에서 그걸 말씀하신 걸 제가 봤었거든요. 비하인드를 오.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너무 곡이 좋고 또 해서 두 분의 이렇게 멋진 듀엣이 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성시경 선배님 만약 거절을 하셨다면 혼자 부르셨을 거였다던데. 네 맞아요. 이거를 혹시 솔로 버전도 계획 중인 게 있었나요? 계획 중이라기보다는 원래 처음에 이 노래가 솔로 버전이었어요. 그냥 원래. 그런데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너무 선생님 목소리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거절하셨다면 진짜 혼자 냈을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벌스랑 코러스랑 약간 비트가 약간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노래가 그래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데 두 분의 목소리도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더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정 씨, 솔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씨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죠. 네. 헤어지자 말해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감사합니다. 재정 씨의 헤어지자 말해요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아니, 본인이 네. 불렀을 때는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 너무 좋은데 네, 아, 네,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10년 만에 또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곡일수록 또 더더욱 많은 사랑을 그쵸. 받을 수 있지 않나. 아, 또 열심히 또 4년 만에 나왔으니까 네. 그걸 알고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얘기해 주시는 아니 DJ님 덕분이에요. 아니 우리 김명선님께서 노래 좋아요. 재정님 콘서트에서 처음 들을 때부터 이거다 네. 싶더라고요. 그 저는 그 앨범을 이렇게 꽁꽁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좀 답답해서 곡을 쓰면 그냥 불러요. 네, 그냥 콘서트에서 그냥 부르고 팬분들은 좋겠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와주신 그러니까 스포를 바로 하는 그렇죠. 거죠. 특별한 느낌도 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래전에부터 좀 불렀는데 네, 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팬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팬분들은 벌써부터 이게 대박날 곡이다라고 벌써 필이 온 거지.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팬분들 너무 그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 레드벨벳 팬분들께서도 제 노래 많이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우리 이보영님, 재정님 음원 사이트에 헤어지자 말해요 하트 만 개 넘은 거 축하드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보통 한 4년이 걸릴 일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왔네요. 지금 네. 6일 정도밖에 안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 개면은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한 일주일만 더 지나봐요. 이 네. 만 개가 뭐예요? 아, 더 2만 개, 뭐 3만 개가 되죠 뭐. 레드벨벳 팬분들 제발 솔 팬분들 많이 좀 예, 그리고 영스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 네. 우리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네. 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디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박재정 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4866님, WST 콘서트 때 솔님의 부모님 바로 옆에 앉아서 공연을 봤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 부모님은 또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옆사람한테도 막 나 솔 아빠라고 했었어. 아 진짜요? 혹시나 좋은데요? 몰라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은 티를 좀 안 내시는 편인데 티를 안 낸다고 해도 내 아이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은 네. 그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 파트가 있어도 내 아이 파트면은 호 이게 달라져요. 맞아요. 제스처라던가. 아버지는 차에 신곡 나온다고 붙이셨어요. 아버지 우리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게... 만들어주신 거긴 한데 저희 아버지 자동차에 대박이다. 4월 20일 6시에 노래 나왔다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이렇게 붙이셨어요 자동차에. 이게 다 부모님들 그 홍보하는 것도 다르고 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특히나 공연장에 가면 또 그쵸.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정 솔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점 목격담이나 팬심 고백도 좋으니까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솔씨의 신곡이죠. 솔 그리고 성시경의 Need You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Please don't. 스트리 들어볼래 이거 저거 찾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뭐 박칠 건 놀아볼래
한 거래 룰루랄라 영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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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쉐 영쉐 오늘도 난 영쉐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박재성 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방숙영님 아 솔씨 노래 지금 퇴근길에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가요? 저 오늘 힘들었었나 봐요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네. 날도 있고 네. 퇴근길에 네. 음악 들으면은 되게 그 색다른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렇죠. 따라서 또 네. 음악에 심취해서 다르게 다가오죠, 또. 되게 음악을 또 위로받고 우리 또 숙경님이 소울님의 이제 노래로 위로를 위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으셨겠죠? 네, 네, 네. 그럼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음악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네. 눈물까지 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현진님은요 솔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네요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 이렇게 광고 나오고 하는데 저기 잠깐 리허설 하셨거든요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 네. 목소리가 LP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잘하네요 LP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한국에서는 없을 네. 그런 목소리 네. 톤과 네. 외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바이브와 진짜 외국 게임성을 들은 맞아요, 약간 맞아요. 감성이 네.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칭찬으로 기받아가는 특집이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약간 더 많이 네. 받아가세요 으쌰으쌰 하는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오늘 저희 네. 너무 훈훈해가지고 더 네. 많이 더 받아가시고 더 많은 좋은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이미 뭐 다 받았습니다. 2부에 이어서 두 분의 공통점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죠. 오디션 프로그램. 와우. 두 분 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재정 씨는 슈퍼스타 K5에서 네. 우승을 하시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에이, 10년 전. 네. 와. 와, 10년 전. 19대 했었어요. 19대. 이야. 네, 10년 만에. 네, 정규일집이 나왔고 벌써 저 그거 봤었거든요 근데 벌써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챙겨봤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챙겨봤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머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 아, 지금도 크긴 한데 아니에요 네, 되게, 아니에요 그 졸라맨처럼 아니에요 몸은 굉장히 말랐는데 아니에요 얼굴이 되게 컸어 전혀 와 근데 벌써 그게 10년 전이라니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솔씨는 오디션은 어린이 합창단부터 네. 시작하셨다던데 그때 보아 선배님이 발렌티를 아. 부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이라서 동요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게 있었고 이제 자유곡 하나를 자유. 있었는데 자유곡에서는 뭐 친구들 뭐 이렇게 플루트 불고 장구도 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가요를 부른 거죠. 아무래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목소리가 좋았다. 그러니까 네. 떨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목소리가 네. 내가 왜 플루트 해야 돼? 그러니까 난 내가 내 목이 플루트인데 내 목이 플루트래. 와 너무 귀여. 이야. 와. 주전 멘탈 같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목소리 톤이 어렸을 때도 약간 이렇게 타고났었죠? 저는 본인이 네. 모르게 본인이 네, 모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든 평생 듣고 살았던 목소리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서양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었나요? 중학교 때부터 좀 그랬었던 팝을 좀 많이 듣고 네, 팝 많이 듣고 했었던 것 같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군요 네. 그렇겠죠? 음악 적수에 좋습니다 아 근데 톤이 옛날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네. LP 사운드 네 LP 사운드 좋아요 두 분 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출연했죠 아 그래도 소님은 네. 슈퍼스타 K랑 보이스코리아에도 출연하셨고 맞아요 네 슈퍼스타 K도 나왔고 오디션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이때는 좀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나가는 건데 네. 나가는 거 저는 보이스코리아 나갔던 거 봤었어요 저요? 아 안돼 네, 저기 다운받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 그때는 목소리 톤 너무 좋으셨어요 네. 네. 그것도 10년 전이면은 네. 다 10년 동안 넘게 음악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와. 와. 자, 이게 다 10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네.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거? 네. 10년 전과 네. 제가 진행해서 괜찮아요. 저 너무 좋아요. 문제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좋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네.
달라진 것은 그냥 저의 모습만 달라졌지 뭔가 그대로다. 근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뭔가 정신 상태나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쏠님은 그대로고 약간 음악적으로만 좀 더 성장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때도 되게 해맑고 뭔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내가 봤던 것만 해도 그때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때랑 뭔가 성격도 그렇고 좀 비슷 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냥 비슷하시군요. 아 네. 똑같았군요. 근데 그때는 좀 파워풀하게 부르려고 아, 좀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했었어요. 엄청. 근데 지금 좀 더 간드러지고 약간 간드러지고. 네, 약간 귀가 맑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재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정님. 네. 저는 재정님.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아예 다르고요. 저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컬 학원을 자주 갔던 편이어서 그 이후로 네 가수 학원도 보컬 학원 자주 갔고 계속 바꿨어요. 목소리를 많이 바꾸면서 좀 발라드에 최적화될 수 있는 목소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힘이 더 이렇게 공감과 뭔가 이게 생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힘이 엄청 생겼고 그리고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어가지고 프로그램 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이후로도 저는 내 삶은 굉장히 살아남는 거에 치중이 돼 있었는데 근데 그거가 원동력이 됐고요. 그 고음 자체를 어떻게든 잘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셨네요. 아직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완성형 이 정규 앨범을 내올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 퍼펙트했어요. 이번 앨범. 아우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불의 명곡도 같이 했으니까 좀 더 이 멘트에 신뢰가 가네요. 네, 그때 제 아니, 근데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요 진짜로. 진짜 느꼈어요 약간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네 제가 막 무조건 거기 모두 있는 패널분들 다 느꼈거든요. 제가 찾아봐야겠다. 진짜 쏟아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우리 워너비 보컬리스트 분들 모시고 라이브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먼저 우리 재정씨부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 수록곡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라는 트랙이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19대 그 가수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사회생활이 이제 이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제가 판단했을 땐 분류가 굉장히 난무하고 누구는 잘 나가는 친구, 누구는 못 나가는 친구. 이 괴리 속에서 제가 겪은 어떤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사를 적어봤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이제 또 밖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공감해 주실 거라고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쵸, 만들어봤습니다. 그쵸.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라는 노래입니다. 이번 정규 앨범 7번째 트랙이죠. 재정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좋아 오늘 나름 잘 웃었어 그래 오늘 나름 어울렸어 내일도 난 이렇게 살겠지 힘없는 나의 하루를 보며 이리 사는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날들이 좋은 거겠지 잘하고 있다니 혼란 속에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받아버린 나를 어찌해야 할까. 이제는 나도 내가 싫은데 기로에선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까. 누가 날 사랑해줄까.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들어줄 사람이 결국 없다는 게 괜히 억울 하기도 했어 나는 나 말고 더는 없어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 씨의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제가 우리 재정 씨의 좋아하는 수록곡들 중에 하나였던 네. 곡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걸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가사가 예, 예. 솔직한 것 같고 그리고 네. 마지막에 맞아요. 뭔가 이제 끝나는 가사가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싶다. 이게 네. 뭔가 확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이 가수로서 네. 쓴 표현이긴 하지만 또 밖에 많은 분들 다른 직업 그렇죠. 직업군이신 그렇죠. 분들은 또 공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서 또 네.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더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재현 씨가 처음에 이 앨범을 쓰시기 전에 노래도 노래지만 네. 가사에 더 집중해서 쓰시고 그렇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더 와닿게 더 들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9626님께서 사회초년생인데 가사가 심금을 울리네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틴 저에게 네. 위로가 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626님 잘 될 겁니다. 네. 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또 9714님께서요.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이 곡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제 고3 수험생활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의미가 네. 있고 네. 의미가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9714님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럼 네.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에 솔 씨의 네. 라이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저의 데뷔곡이었던 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영광입니다. 네, 이 곡은 네. 저를 지금 있게 해준 곡이기도 하고 이때 쓸 때는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와서 친구들이랑 따릉이를 타면서 네. 이제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작업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때 그러고 쓴 곡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네 그렇게 쓴 곡입니다. 전 이게 데뷔곡인 줄 몰랐어요. 이게 데뷔곡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거든요. 네. 한강 가면 맨날 나와요. 네, 맞아요. 2017년에 발표한 솔 씨의 데뷔곡이죠. Ride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아직까지 난 피곤해 아직도 잠이 덜 깼어 음악을 틀고 난 휴대폰을 켜지 날씨로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나 지금 아주 easy해 yeah 친구들은 뭐라고 있는지 연락을 해볼까 나가와도 maybe 난 혼자인데 전화가 울리네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on right come on right come on right yeah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고민해 요즘은 뭐가 좋을지 매일 복잡하고 좀 지루하긴 해도 행복이 뭐 별거 있어라고 해도 아직은 뭔가 부족해 yeah. 친구들은 뭐라고 있는지 연락을 해볼까 오늘도 난 maybe 또 혼자인데 전화가 울리네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on right come on right come on right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on right come on right come on right 난 생각해봐도 너와 다른가 봐 I just wanna lay all day. 난 아무래도 looking for some better day. No, no, no. Because I'm lonely, I don't want some fun. 더 이상은 해가 뜨는 날도 바람이 불어 시원해질 때도 Still I belong here, but you wanna vibe with me now.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어디든 데려다 줄게 oh. I'm on my way to you now Oh, that's right Come right Come right All I want is just the baby to you That's right Come right oh.정말 음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와.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또 네. 네. 이 약간 요새 뭐 봄내 듣고 싶은 노래 보고 한강 가서 듣고 싶은 네. 노래 뭐 이런 요새 너튜브나 이런데 보면 아 맞아요 음원,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에 네. 꼭 들어가 있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네. 재현 씨 또 어떠셨어요? 아유 노래가 너무 잘하고요. 아유 외국 음악인 줄 그렇죠. 이런 발음과 어떤 이 사실 그쵸? 멜로디 라인이 너무 부르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애드립이. 네. 야, 이 연습도 얼마나 하셨을 거고. 많이 했죠. 멜로디 어떻게 이렇게 또 짤 때도 그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그쵸, 너무 느껴졌고. 와, 뭐 이미 노래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네. 정말. 아 들으시는데 재현 씨가 막 인상을 쓰면서 어? 오. 아, 이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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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진짜 좋았습니다. 네, 우리 김미진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미진님께서는요 지금 한강 가고 싶어요. 크크, 쏠림 목소리 너무나 좋은 것 이렇게. 야, 그러니까 저랑 이를 똑같은 마음 가지신 분도 있다니까요. 네, 한강. 네, 또 김지선님 문자. 지선님,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선님, 네. 솔씨 목소리 공기반 소리반의 정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공기반 소리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에어, 네. 에어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약간 그 자전거 바퀴나 이런 바퀴에다가 네. 공기를 막 집어넣어요. 네. 집어넣다가 갑자기 공기를 막아요. 네. 다 넣은 거지. 네. 막다가 다시 또 빼. 빼. 그럼 다시 또 막아. 네. 약간 이런 목걸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한강에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에다가 막 공기를 네. 막 주입을 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막아. 네. 또 다시 빼. 그러니까 힘이 이 들어갔다 안 힘이 그런, 들어갔다가 그런 안 넣었다가 네. 이렇게 또 잘 그게 된다. 그런 보컬? 자전거 네. 같은 보컬이 그런 자전거 바퀴 같은 공기 주입하는 보컬이다. 아, 근데, 근데 정말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진짜. 샤하고 약간 네. 힘도 있고 네. 오늘 너무 빵빵하고. 에너지를 받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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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믿고 듣는 두 분 라이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지성 씨, 솔 씨와 함께한 yep.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 또 알려주세요.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오늘 또 웬디님 너무 항상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로 너무 아니요. 진심으로 잘 항상 즐겁게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서 너무 좋고요. 좋아요, 좋고요. 저는 열심히 또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올 것이기 때문에요. 기다려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웬디의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장 감사한 거 우리 DJ님께서 정말 정말 전 이런 분 처음 봅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공부해 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떤 행보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님의 음악, 제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웬디님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두 분을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네. 수다가 끊기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두 분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곡들 예. 부담 가지시는 말고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박지정 씨, 솔 씨 보내드리면서 이번 앨범에 재정 씨의 아홉 번째 트랙이죠. 네. 인사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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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